시험 코앞에 두고 이런 일 생겨 안타깝지만 할머니 마음 생각해 넌 시험 준비에 전념해. 시험 잘 볼 생각해. 형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. 형이 딴 건 몰라도 시험엔 강하잖아요. 그치? 할머니 충격이 크셨을 텐데 당분간 엄마가 할머니 좀 지켜주세요. 그래야지. 춥다. 어서들 가라. 여기 잘 돼 있으면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여기서 잤으면 좋겠는데 추우니까 우리 집 가는 것도 귀찮네요. 그 입 좀 떠들 자리 보고 떠들면 안 되겠니? 조용히 좀 가자. 저 엄마 내일 아침에 여기 와서 밥 먹을게요. 그래라. 캐나다 처가에 전화 드린 거야? 네, 뭐 들어가서 드리려고요. 갈게 엄마. 혼자 갈게요. 형 갈게요. 조심히 가세요. 네. 그럼 저희도 가볼게요. 침대 없니? 어서 들어가세요. 아유 먼저들 가. 가는 거 보고 들어갈게. 어서 가. 갈게요 그럼. 가라요. 충격이 크셨을 텐데 진짜 잘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당신아, 그게 뭐야? 그것도 아니야. 좀 전에 뭐라 그랬지? 왜 그래? 당신도 오늘 계속 이상했던 거 알아? 내가 뭘, 할아버지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아 그러지. 자자, 불이나 꺼. 된다. 아주 귀한 내 재산에 저런 발칙한 낙서까지. 너 이러고 놀고 싶냐? 너 이러려고 여기 있겠다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면 너 아까 그런 말 못 들었어? 너랑 나 중에서 내가 선택됐거든. 그건 저도 여기 있으면서 제 갈 길 찾을 거거든요. 기운찬 씨 방해 안 해요. 에이, 그 행여나 이제. 정말이라니깐요. 저도 제 갈 길과 미래 건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. 근데 이 시간에 뭐 드시게요? 간장게장이 생각나서 나왔다. 왜 뜸냐? 이 시간에 또 게장이 밥 비벼 드시게요? 게장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라고. 잔소리 하지 말고 좀 꺼내봐. 어머니. 이제 오는 거야? 추운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? 명절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단하실 텐데. 아유, 괜찮아. 너도 힘들었을 텐데. 아니에요. 새해 첫날부터 이름값 못하면 안 되잖아요. 어머니 막내 기운버쩍 기운찬이잖아요. 아이고 됐다니까. 그냥 있어. 그래. 목공서 어르신께 세배는 드리고? 네. 세뱃돈보다 아주 귀한 걸 받았는데요. 귀한 거라니? 짠! 어르신이 손수 보시던 건데 저한테 하사하셨어요. 운찬이 그 영감탱이 제자 됐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확실한 거 알고 나서 얘기해줘도 늦지 않으니까 그땐 내가 직접 얘기할게. 어머니, 집에 무슨 일 있었어요? 어? 아니야, 일은 무슨...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자. 네, 어머니도 같이 들어가요. 뭐, 나한테 뭐 할 말 있어? 뭔데? 말해봐. 만약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.